안녕하세요. 명품 옷 수설입니다. 자, 이번에는 뭘 해야 되냐면 오리털 이불이에요. 오리털 이불을 애가 칼로 이렇게 잘랐대요. 그래서 오리털이 범벅이 돼서 왔는데요. 자, 이거 수선해 달라고 지금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하얀 이게 오리털 이불이에요. 크죠? 근데 이 부위에 이렇게 찢어져서 테이프로 붙여왔네요. 이렇게 이큰 테이프로 붙여서 이렇게 왔어요. 자, 이걸 걷어내고, 자, 오리털 빠진 솜도 오리털도 이렇게 싸서 보냈네요. 그리고 지금 어디가 찢어졌을까 제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혹시 중간 부분이면 어떠지 하고. 왜냐면 오리털이 크면 이 이불에서 이 미싱 다이에서 너무 크니까 움직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걱정하고 기도했는데요. 정말 걱정을 하면서 이불을 풀었어요. 보니까 이불이 굉장히 커요. 근데 가운데 부분이면 이거 여기서 미싱 다이에서 돌려서 어떻게 박지야 걱정을 했는데 풀어서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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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보니까 다행히도 옆에 딱이 가입 부분이네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오리털이 나와서 이제 구스털이죠. 이게 구스털이에요. 이 나와서 옷 이불 전체에 범벅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대로 보내서 본인들이 알아서 처리하라 그러고, 저는 이제 이 수선할 부위만 수선해서 보내겠습니다. 다할 수는 없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보니까 다행히도 정사각형 안에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가 있어요. 이렇게 기역자로 가위로 잘랐네요. 자, 애들이 이런 일 많죠? 이불 같은 거 갖고 노는 가위로 많이 자르죠? 자, 이것도 이렇게 크게 잘랐는데요. 자, 이거를 이대로 두고요. 이대로 두겠습니다. 그냥 잘라내 버릴게요, 이거를. 잘라내 버리고, 지금 이거 할수 있는 천을 손님이 가서 보내달라 그래서 같이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크기에 맞게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크기에 맞게 똑같이 잘랐습니다. 자, 한 겹이 너무 얇을 것 같아서 두 겹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라내도 될것 같네요. 그래야 나중에 오리털 넣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자르겠습니다. 이거를 좀 잘라내고, 이만큼을 한겹 잘라내버리고, 오리털을 이 구멍으로 해서 마지막에 넣어주겠습니다. 이걸 잘라버릴게요. 왜냐면, 여기에 지금 두 겹으로 다시 보충을 시켜줄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두고, 그대로 두고, 여기에다 덧붙여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붙여줄 건데요. 이렇게 붙여줄 겁니다. 그럼 이것을 핀으로 꼽든지 풀로 붙이든지 둘중 하나는 해야 되겠죠. 시치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정사각형을 맞추어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정사각형을 맞춰서 박아주고요. 그러면 손을 시치 가지고 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바늘이 꼽아진 걸 가지고 이걸 한번 시치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딱 맞게 시치고 여기도 딱 맞게 시치고 같이 딸려 나온다 그죠? 이것도 이렇게 같이 시치고. 이 사각을 맞춰주고, 자, 다시 이렇게 시쳐서, 이 사각을 맞춰주고,
길이를 정사각형으로 맞춰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죠. 그리고 시침실이 떨어졌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핀으로 꼽아보죠. 자,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죠. 이렇게 해서 박아주고 숨구멍 조금만 놔놓고 오리털을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합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싱에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우와 이불이 크니까요. 우와,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우와 오리털이 분산되었고 난리가 아니네. 이오 이 구스털이 나와서 그 집에 얼마나 날렸을까 상상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박도록 하겠습니다. 와, 크다 커. 자, 이렇게 박음질을 시작하겠습니다. 딱 맞추고 와, 범벅이야 범벅 오리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늘 좀 촘촘히 하고요. 이렇게 하고 와 크다 커. 이렇게 찝히지 않도록 이렇게 끝까지 박고 자, 됐습니다. 다시 돌려서 로드바에 들고 다시 돌려서 그다음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또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여기 이렇게 와 타라와 같이 박히네요. 해서 여기까지 받고 받겠습니다. 나갔어요. 더 돌리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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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커서 힘들어요. 커서 자 이렇게 돌리고 정말 정말 다행스럽게도 옆이네요. 가운데면 어떨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돌려서 박아요. 너무 힘들어요. 여기 돌리기가. 그래서 이쪽에서 다시 돌려서 박겠습니다. 일단 뿌려주죠. 자 여기서 다시 돌려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박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고요. 이 구멍 남겨 놓겠습니다. 자, 털 남은 걸 이로 집어 넣어 줘야 되죠. 자, 그렇지 어렵진 않게 끝났네요. 이게 두 줄 박혔기 때문에 한 줄 더 박아 주겠습니다. 실이 끊어졌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줄 더 받겠습니다. 옆선이 두 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 줄 더 박았어요. 그 다음에 오리털을 남은 구스털을 이쪽으로 놓고 다시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펴고 털을 집어넣겠어요. 이제 털 가지고 온 거 있죠. 자, 이거는 버리고, 자, 이걸 넣었는데 털이 좀 부족하죠, 이거 가지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털, 다른 데서 빼놓은 털을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털을 넣어주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을 조금 더 채워주도록 할게요. 털이 너무 모자라요. 날라 날라. 이 털을 이 사이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라 들어가라 들어가라. 들어갔어요. 와, 그리고 구스털 이것도 다 넣어주고. 우와 우와, 막 날리네요. 막 날려. 자, 그러면 자, 이건 지금 깨끗이 넣었습니다. 이거는 깨끗이 넣었고요. 자, 나머지 이것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청소기를 빨았는데 더럽네요. 그러면 안 넣을게요. 털이 너무 더러워요. 먼지가 투성이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여기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부족하네요. 그럼 여기 있는 걸 뜯어서 털을 조금 더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우와, 들어가라 들어가라. 자, 한 점을 넣었습니다. 자, 됐네요. 더 넣어주면 안 돼요. 빵빵해서. 자, 적당히 넣었습니다. 우와, 털이 날려서 난리가 아니네요. 그러면 이만큼 넣고 이만큼 넣어서,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좀 더 빼내겠어요. 조금 더 빼야 될 것 같아요. 와,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그럼 봉하겠습니다. 그만 나오라고. 우와, 우와, 난리다, 난리야. 이게 무슨 청소기 같아.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닦겠어요. 여기를 마무리해야죠. 우와, 날려서 지금 뭐 눈 오는 것 같아요. 눈 오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해서 털을 일단 정리하고. 와, 완전 집어넣고 여기 박을게요. 이렇게 해서 박았습니다. 그리고 한 줄 더 박으면 되죠. 이렇게 해서 됐어요. 이제 이 털을 살려보죠.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불 구스털
구수 털 이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우와 난리가 엉망진창이에요. 자, 수선은 부위는 깨끗하게 됐네요. 자, 이 털 터는 거는 제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테이프로 집에서 해야 되죠. 자, 제가 저축은 해서 보내겠습니다. 우와, 엉망이네요. 너무 커서 밖에 나가서 털면 어물 묻을까봐 못하겠어요. 혼자서는 못하죠. 그럼 굿이 털을. 우와, 우와, 우와. 요새는 막 오리털, 이 구스 털, 이 털어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다시 개서 우와 엉망이야. 야, 그 집에도 난리 났겠는데요. 이걸 애가 가위로 잘라놨으니. 이불에 엄청 괜찮아요. 이걸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보내네요. 이렇게 해서 한번 개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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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또 개고 우와 가게가 털 분산이다. 이렇게 해서 개고 세상에 이렇게 큰 거를 그래서 이렇게 개고 누르고 우와 또 다시 눌러서 이렇게 누르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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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렇게 누르고요. 이것을 여기다 갖고 이렇게 우와 이거를 눌러서 공기를 빼고 테이프를 좀 붙일게. 아니 이렇게 공기를 좀 빼서 테이프를 붙이고 붙이고 다시 첫 남은 거 하고 박스에 다시 주워 넣겠어요. 이렇게 싸서 지퍼 닫고 지퍼 닫고 남천 동공해서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다시 택배 상자로 다시 이렇게 넣겠습니다. 됐어요. 와,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택배 붙여드려야죠. 이렇게 해서 다시 붙여드리면 되죠. 와, 이름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부피가 크니까 엄청 일이 힘들었죠.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호스터 올리브오일 수선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샬롬.